번째 세트 어느덧 다섯 번째 세트까지 왔는데 끝이 될 수 있는 세트 누가 준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짐작하시지 않을까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개합니다. 천태영 이재호. 네, 이재호 선수와 천태영 선수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는 없죠. 에이. 결국 이재호 선수, 연보성 선수가 이영환 선수에 의해 14연승 공식전 14연승 재물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이 분위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은 팀이 완패를 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선수가 불을 끌어 나왔는데 이 불을 끄기에 좀 힘든 너무나도 뜨거운 이 천태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전태영 선수 정말 뜨거운 전태영 선수가 태양의 제구에서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 진짜 태양의 제구로 끝날 것인지 이재호 선수를 계속 믿으십니까? 오, 예. 아, 유대 분위기 굉장히 좋은 이재호 선수입니다. 아, 양 팀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아, 두 명의 그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아, 최근에, 뭐, 연승, 3연승 또 2연승을 하게 되면서, 아, 좀 잃었던 그런 승률들을 만회하고 있는데, 자, 지금은, 전태영 선수가 좀 더 나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이런 전태영, 아, 땅을 지금 더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호 선수? 자신을 위해서, 예. 팀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논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재호 선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네, 뭐 이재호 선수 테란전 성적 자체는 뭐 5승 5패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이영호 선수를 잡았다라는 거. 아, 이것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테란전에서 내가 압도적으로 앞선다라고 상대방에게 그냥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공식전에서 맞붙었을 때 큰 스코어 차는 아닙니다만 이재호 선수가 공식전에서 한 경기 정도 전태영 선수를 앞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태영 선수 꺾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게임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뭐 좀 그 이영환 선수의 그 연승을 참 끊기 힘든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겠고요. 아직은 또 이재호 선수 말고도 그 MC게임 히어로에 자 믿을만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자 네. 여기서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전태영 선수와 차가운 심장을 가진 이재호 선수가 맞붙은 준비클래스로 출발합니다. So close to losing what's mine. 자, 색깔별 잘 되네요. 파라 흰색입니다. 먼저 전태양 선수고요. 한시적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을 띠고 있는 것은 예, 이재호 선수고요. 네. 다섯 번째 세트 태양의 제국에서의 경기가 시작됐고 스코어는 3대1로 전태양 선수가 속해 있는 폭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팀 내 최다승을 지금 보유하고 있죠. 방금 이제 이영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전태양 선수의 팀전 승리 그러니까 10승하고 이제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제 10승씩 예, 이제 챙기면서 이영환 선수도 이제 팀 내 최다승 선수가 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 이영환 선수의 페이스가 이렇게 살아나기 전까지 전태영 선수는 꾸준하게 팀을 위해서 승수를 쌓아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0승 5패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란전 승률이 이번 시즌 6경기에서 3승 3패인데 그 3승을 모두 다 이 태양의 제국에서 했습니다. 전태양의 제국이라고 그래서 불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재호 선수가 게임 들어오기 전에 전태영 선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 태양이 집에서 게임하네? 이런 이야기. 예, 했습니다. 예, 예. 전태양의 집에서 한다고요. 예, 결국은 남의 집에서 횡패를 부려야 되는 이재호 선수인데 이 전태양 선수는 이 맵을 또 구석구석 다양하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예, 뭐 이 드랍시 빠르게 뛰우면서 또 섬적 빠르게 가져가는 네. 그런 확장을 일찍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였던 전태양이고요. 네, 전진 배럭 지금 시도했고요. 예. 예, 노배럭 더블 커맨드 하면은 말리죠, 이제. 자, 전태양 선수는 예, 지금 본질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재호 선수가 네. 그리고 전태양 선수가 경기가 전태양 선수가 뭐 전태양 선수가 경기가 잘 될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자, 나갈 수 없는 타이밍에 베럭스 그러니까 뭐 드랍십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데 베럭스를 앞에다 지었는데 자, 나가서 뭘 지을까요? 예. 자, 커맨드 위치인데요. 더블 원서치 되면은 진짜 게임 말립니다. 게스까지 파고 있는데요. 예. 전태영 선수가 자 옆으로 하라는 가고 그리고 머리 생산되자마자 아래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야, 극단적으로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거리가. 예, 극단적으로 가까워진 거죠. 센터 쪽에는 베럭스를 못 찍기 때문에 가장 센터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베럭스를 건설을 하면서 지금은 전 그 상대방의 노벼락 더블 이런 걸 시도했는데 제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머리는 횡으로 간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쏟다는 얘기죠. 네. 네. 자, 어떻게든 자, 이 저 입구 쪽에 벙커를 지어야 아주 안전한 그런 체제가 되는 전태양 선수인데 자, 일꾼 동원에서 막는다 하더라도 분명 일꾼 좀 타격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거 출발 끊었어요. 네. 네, 태극까지 빠릅니다. 예, 횡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머리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라는 이런 그 이재호 선수가 될 수밖에는 없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그 벌처까지 안전하게 생산되는 시간까지 벌면 이거는 진짜 이재호 선수 말리는 거죠. 투어 말이 오고 있고 벡터리 올라가고 자 먼저 SCV. 말려서 사격에서 SCV 동원됩니다. 네, 자. SCV로 최대한 시간 끌어야 돼요. 예. 자 사거리 최대한 이어오고 SCV 네. 최대한 가운데 예, 후속 벌처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벙커를 벙커. 안전하게 지어야 되는데요. 예, 벙커까지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SCV 2기 동원됐거든요 지금. 예. 자, 두기 벙커 건설. 네. 머리는 3머리 되고 있고요. 뭔가 다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벌처까지 그냥 안전하게 이어갈 이런 생각인데 컨트롤 이재호 선수도 좋고요. 예. 자, 아시바 잡아주고 네. 머리 안 죽은 상태. 2 SCV가 붙는 바로 그 순간 벙커에 머리 쑥 들어가야 됩니다. 벙커. 자, 머리 들어가요. 아, 못 들어가요. SCV 2기째, 3기 머리 3기째. 그리고 SCV 벙커 건설. 이재호 선수 머리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건설 됐어요. 네. 자, 팩토리 완성됐고 에도까지. 네. 자, 에돈. 예, 벌처 안 찍었고, 그 다음에 에돈 그냥 바로 붙여버렸네요. 네. 예, 이후에 멀티 따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을,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압박하기 위한 이런 것을 계획을 했네요. 자, 이재호 선수는 SCV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네, 앞마당 완성됐고 앞마당 커맨드 센터 짓는 SCV 죽지도 않았고 벙커도 안전하게 완성된 이런 상태입니다. 예, 커맨드 센터가 빠르다는 것은 초반에 봤었던 그 뭐 SCV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빨리 복구하고 오히려 앞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아, 좋아요. 이 SCV 정찰. 예, 마음 먹었어요. 이재호 선수 일단은 막아내고 내가 부자가 된 이후를 보자. 자, 커맨서 따라가고 있는 오히려 전태영 선수가 멀티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예. 오, 예. 그러면서 예, 탱크로 먼저 가서 툭툭 치면서 예. 자, 상대방보다 팩토리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예. 예,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일단 압박은 가능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이 머린과 SCV가 이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베럭스가 또 시야 밝히로 가기 때문에 그 좀 먼 거리에서 그 시즈 모드 개발된 이후에 때릴 수 있거든요. 벙커 거점까지 왔고 예 벙커 예. 탱크 예 그냥 쪼이기로 상대방을 끝내겠다 네 데미지를 주겠다 이 생각인데요. 자 그래서 이재호 선수 판단도 진짜 좋네요. 자 SCV가 살아있고요. 예. 예 잠깐 멈췄다가 가면 됩니다. 이건 SCV가 물려 나오는 것까지도 예 생각을 하면서 탱크 수비를 하겠다는 거 공격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자 벙커를 퉁퉁 두드기 시작하고 하나 더 오고 있습니다. 예 시즈모드가 먼저 된 상태에서 투탱크가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아 이 입구 쪽을 예 베럭스가 지금은 머린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앉았는데 조금 있으면은 베럭스가 시야도 제공해줍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머린 추가 생산에 SCV 같이 왔고요. 탱크가 네. 더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네 스타포트 예 상대방의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원팩 원스타 지금 선택을 했는데 머린 생산되면은 크로킹 개발되기 전까지 레이스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새 또 가랑비 5시 적고 있고요. 예 아 이럴 때 가장 좀 오 투스타 이즈 투스타 자 얼마나 버틸 수 있냐겠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버티면 됩니다. 네 그런데 벙커가 깨져서 멀리 뒤로 네. 빠르게 탱커가 걸 다 줬고요. 그리고 접었고 예. 최대한 지금은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 벙커 계속 이어가는 것은 상대방의 그 일꾼 그 밀어넣으면서 탱크로 지금 이 라인을 걷어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겸 네. 게다가 이렇게 하면은 레이스에도 좀 강해집니다. 그렇죠. 베럭스로 스타포트 존재를 확인한 것 같거든요. 네. 아주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마당 자원을 채취하지 못할 만큼만 딱 지금까지만 가더라도 이건 타격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개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병력 더 안 보내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카운터를 준비를 해도 되고 아머리 아카데미 건설할 시간 충분히 있고 SCV 리페어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네, 한 탱크 리페어 해버리면 됩니다. 더 안전하게 벙커 쪽으로 붙어서 말이죠. 예, 자 이렇게 말이죠. 리페어 하면은 여기서 그냥 때리다가 계속 시간만 끌리고 그동안에 이 전태양 선수 대비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요. 아버리 네? 아카데미 올라가면은 그만이거든요. 자 담당나무 시야 밝히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참 페이스 좋네요. 아카데미 자 베럭스 시야 밝히고 예. 탱크를 두 대. 예. 자 이 레이스로 저 베럭스 확인시키면서 시야 이 먼저 탱크로 상대방의 탱크를 이렇게 잡는 식으로 복구를 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아머리 아카데미에 올라가고 그리고 팩토리도 확보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탱크 골리앗 압박에 이재호 선수가 앞마당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잠깐 동안 이재호 선수 앞마당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한참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먼저 커맨센터 지은 게 후회가 될 만큼 한참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충 시간 됐다 싶을 때 골리앗 바깥쪽으로 마중 내보내면서 빠져도 됩니다. 골리앗 붙이면서 빠져야 돼요. 근데 자, 투 스타포트. 네. 아, 저희 투 팩토리. 예. 예. 뭐 유니크온에도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탱크? 이런 압박이 성공했고. 탱크 잡아야 돼요. 예. 또 이 앞마당 자원을 거의 채취를 못한 상황이라서 윤씨 한 개씩 한 개씩 잡힌 그런 효과거든요, 이거. 네. 탱크 잡아, 최대한 탱크를 최대한 많이 잡아줘야 나중에 골리앗이 붙었을 때 압박을 한 번 더 안 당합니다. 탱크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골리앗 붙여야죠. 골리앗 등장, 트러킹, 아주 스탠다링 스캔. 스캔.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앞마당. 예, 최대한 저 일꾼 숫자를 좀 잡아주면서 좀 벌어진 것을 좀 좁혀야 되는 이재호 선수인데요. 네, 팩토리 숫자에서 앞서면 되는데 투스타. 투스타 포트. 예, 역 투스타. 상대방이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지금은 저가 좀 뭐랄까요, 완전히 그 상대방이 반항 못할 만한 수를 지금 띄웠는데 일찍 걸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예, 자 열심히 다시 속아주고 있는 모습에 네. 이재호 선수의 레이스. 예, 속아주면서 어떻게든 그 좋은 위치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호 선수는 네. 팩토리 3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스타포트가 지금은 저 레이스가 빠질 만한 공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대충 당해주다가 바깥쪽에서 지금은 레이스를 안쪽으로 몰아넣으면서 잡는 것이 지금 전술상으로 좋아요. 자, 열심히 잡아주고 있어요. 네, 열심히 잡아주고 예. 이재호 선수는 이동안에 탱크 부지런히 모으고 있을 거거든요. 알았죠. 근데 빠지면서 지금 만약에 전태영 선수의 스타포트가 걸리면은 이건 레이스를 더 찍는 상황이 될 텐데 안 걸렸습니다. 네, 레이스 더 안 찍죠 여기 지금. 예, 아머리 같은 것도 없고요. 네, 참 기발한 위치이긴 한데 이게 또 저 지역이 제압당하면은 참 곤란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예, 레이스가 4기 이상 6기 정도까지 모일 때까지 시간만 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전채용 선수가 또 페이스를 잡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타이밍에 버텨야 돼요. 자, 시즈모드 먼저 포격. 탱크 골리앗이 아니라 그냥 탱크 레이스를 선택을 했고 발키리. 발키리 하나 찍고 나머지 레이스거든요. 예. 예, 와, 이 서로 소모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그런 예. 공중에서의 그런 승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짜 그렇고요. 자, 탱크가 좀 줄어드는 상태 이재호 선수. 네, 이재호 선수는 이쪽을 이쪽에서 압박감 심어주면서 팩토리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멀티를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네, 네. 확장도 빨라요. 예. 자, 레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은 레이스를 더 안 뽑고 팩토리를 늘리는데 시간을 자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전태영 선수가 탱크 골리앗으로 밀어붙일 생각이겠거니 하고 탱크만 주력으로 뽑는 거거든요. 아유! 자, 드랍칩은 놓쳤는데 문제는 레이스를 봐야 돼요. 레이스를 스타포트를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갈려다가 참거든요. 일부러 안 간 거예요? 카운터 세게 치려고 참는 거거든요. 당하면서 참는 거거든요. 지금 전태영 선수가 스타포트 지역으로 드랍칩이 날아오자 벌쳐대로 벌쳐. 오, 예. 그래서 이 드랍칩의 벌자 3개 정도 레이스 죽었고요. 다 죽었고요. 네. 예. 이럴 때 본진이라도 좀 털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막 자, 3벌쳐. 네. 양쪽 나뉘었고요. 발키리는 저거 지금 또 쫓아가야죠. 예, 예. 드랍칩이 떨굽니다. 네. 크로킹까지 개발하는 사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인. 예. 예, 이제는 골리앗 뽑아야 됩니다. 골리앗. 자, 발키리가 두 대인 건가요, 지금 현재? 네. 전태양 선수가. 예. 자, 불을 끄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오, 그냥 띄워버리네요, 지금 또, 커맨 센터를. 예. 그러면서 낙오되어 있는 탱크를 괴롭혀주고 있는 모습의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예. 자, 이제 공중싸움에서는 안 되거든요, 당분간은. 자, 이 골리앗들이 좀 빠르게 충원되면서. 자, 저 지역 정도는 이 언덕 이쪽으로 사수를 내야 되는데요. 언덕 지역을 사수 못하면은 추가 멀티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덕 지역 당연히 사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은 상대방의 탱크 괴롭혀주면서 지금 저 9시 방향 쪽을 바라보는 탱크와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산발키리. 예, 산발키리고 지금은 어쨌든 상대방의 카운터에 완전히 걸린 이런 상태예요. 나타나서 스캔 한번 뿌리면은 그냥 레이스를 놓는 거죠. 레이스를 놓는 레이스 거예요. 싹 녹았어요. 그리고 전태양 선수가 판을 진짜 넓게 쓰는 게 뭐냐면은 이러는 동안에 상대방이 추가 멀티 못 먹도록 이게 스캔도 없어요. 노 스캔입니다. 스캔 없으면 못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 지금 멀티 못 먹게끔 미리 자리 잡아놓고 이 다음에 전태양 선수는 뭐 하느냐 추가 멀티 안정화시키면서 팩토리 쫙 늘려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좀 문제고요. 예. 예. 스캔이 없어요. 여기 지금 미리 자리 잡고 잡아놓는 이 센스 보십시오.
와, 지금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추가 확장은 저 지역밖에 없다고 봐도 되는 건데. 예. 와, 저 지역 소수인의 그 견제도 그렇지만 이제 레이스의 활약이 결정됩니다. 스캔 당하죠.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아, 레이스가 깨야 되는데 아카데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스캔을 달 수가 없고 이건 공격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은 또 레이스가 득달같이 따라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산전수 다 겪은 이재호 선수 한다면 지금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걸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레이스가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 벌 수밖에는 없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가면서 그래도 지금 경력 좀 줄여. 자, 따라오나요? 그래도 딱 붙나요? 예, 따라가야죠. 따라가. 어차피 예. 지금 지상 멀티는 지상 팩토리는 이재호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힘은 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재호 선수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레이스 보면은 빠져야 돼요. 레이스 빠져야 거 아니에요? 돼요. 네. 예. 자, 어떻게든 예. 자, 콤셋을 지을 때까지 그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울면서 아~ 진짜 막 공격을 가는 겁니다. 네. 챔도 빠진 상태라서 골렛 죽었고요. 예. 리페어 예. 자, 골리앗이 붙었는데 스캔 그리고 여기 탱크 나올 때 됐거든요. 지금 전태영 선수도 탱크 두 기 정도 있을 타이밍이거든요. 골리앗 다 잡았고 스타포트 떴고요. 네. 아, 탱크만 나오고 예. 예. 아, 역시 약점이 있다면 저 클로킹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숫자가 되다 보니까 예. 골리앗을 내려놨고 예. 어려워요. 이재호 선수. 네, 이재호 선수가 지금은 상대방이 멀티했다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이게 탱크가 주력이었거든요. 탱크 주력이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손해 아닙니까? 예, 결국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탱크를 압도적인 숫자로 압도적인 숫자가 아님에도 나가야 되는 거는 시간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 시간 여유도 뭐 잡아먹고 예. 탱크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가면 안 되는, 나가면 분명 좀 손해 보는데 하면서도 네. 탱크 아, 이 상태에서 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멀티만 지킨 가운데 팩토리 늘려서 한 6팩 타이밍에 끝내도 돼요. 왜냐면 이재호 선수 지금 할 게 뻔하거든요. 병력 모으면서 추가 멀티 먹어야지. 더 이상 공격은 안 됩니다. 지금 이재호 선수 공격은 안 됩니다. 아카데미 이제 올라가요.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원버튼 찔러봤습니다만 레이스 왔고 SBS 잡혔습니다. 자, 예, 따라잡는 방법은 저런 식으로 일군 타격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참 코멘 센터가 세동이라서 탱크 웨이브인데요. 예. 탱크 웨이브입니다. 지금 전태양 선수 탱크 웨이브 애도 다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애도 다 붙이고 있습니다. 탱크 레이스 탱크로 어차피 공중에선 내가 이겼고 멀티도 많고 삼가스 탱크 웨이브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왜냐 여기는 내 집이니까. 자, 내가 어디로 가지 봤지? 움직여 봐. 네. 보여. 열쇠가 하나 있다면은 벌쳐입니다. 열쇠가 하나 있다면은 벌쳐입니다 지금. 예. 자, 저쪽 뾰족한 벌쳐가 열어낼 수 있을지 풀어낼 수 있을지. 열쇠가 하나 있다면은 벌쳐의 마인과 벌쳐의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다른 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자리를 또 선점하고 있는 모습에 전태양 선수. 예. 계속 싸우면서 싸울수록 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재호 선수라서 자, 이런 견제가 필요한데 진짜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견제는. 네. 끝날 때까지 자기 삼가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 한번 막을 때까지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지독하게. 자, 정말 이런 위기 상황 많이 극복한 이재호 선수입니다. 그런 점을 믿어봐야 드랍식. 야, 게다가 이제 엎친 듯 엎친 격으로 드랍식 돌아왔기 때문에 선멀티 먹는 거는 뭐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벌쳐 활용. 자, 예. 이거 좋습니다. 벌쳐. 열쇠가 벌쳐입니다. 예. 아, 좀 팽팽한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더라면은 뭐 전태양 선수가 이 이재호 선수가 몰래 확장이라고 하면서 좀 반전을 꾀해보는 건데 네.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있고 예. 예, 분명히 또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태양 선수는 네, 전태양 선수 이거는 완전히 지금 레이스 탱크로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자, 깜짝 레이스 그 와중에 벌쳐 쓰면서 탱크 라인 잡아놓고 벌쳐로 상대방의 멀티 쪽에다가 병력 배치 만들고 난 이후에 레이스를 잡아먹겠다라는 이런 생각. 키리와 골리앗이 9시 중에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처 나와요. 어떤 유닛이든 간에 어쨌든 이건 2판 4판이거든요. 네, 승부를 봐야 됩니다. 뭐 공중유닛을 잔뜩 뽑아서 상대방이 공중유닛 그 생산을 좀 떨어뜨려 놨을 때 확실히 제압을 하고 바깥쪽에 나와 있는 탱크를 좀 잡아먹는다거나 어차피 지금 막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벌처는 희생양입니다. 탱크는 느려요. 그리고 이제 벌처는 어차피 희생되는 이런 동안에 이 벌처 사용될 때 레이스 최대한 뽑아가지고 상대방의 발키리 빨리 제압을 해버리고 크로킹으로 제압을 해버리고 이쪽 라인 빨리 걷어야 됩니다. 이쪽 라인 걷어내야 돼요 지금. 자, 근데 그쪽으로 레이스가 오는 건가요? 드랍십이 떠서 가고 있고요. 네. 자, 레이스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선멀티에다가 SCV 휙 던져놓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맞아요. 자신은 추가 멀티 하면 되니까 탱크 잡아먹고요. 레이스 출격? 네, 탱크 잡아먹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 탱크를 잡아먹어야 되냐면은 아까 발키리 떠있던 저 탱크 있잖아요. 9시죠? 예, 요쪽 지역 탱크를 잡아먹어야 멀티가 가능합니다.
자,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 예. 발키리 너무 무서워요. 산발키리입니다. 자, 급습을 통해서 발키리가 저 레이스와 함께 있지 않을 때. 예, 골리앗이 받쳐주는 가운데 발키리, 발키리 원발키리 죽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저거 잡아 먹어야 돼요. 클로킹으로 빨리 잡아 먹고 탱크 밀어내야지 자신이 추가 멀티를 먹는데 원활한데. 자, 시즈를 풀었나요? 네, 풀었네요. 올라가면 전태에서 올라갑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재호 선수도 자, 이재훈 선수. 이재호 선수. 예, 벌처의 효율성 최대한 발휘하면서. 전태영 선수가 지금 뭐 동시에 3커맨드 짓고 있는데 이게 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야 돼요. 만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네. 레이스 전도 보여줬고요. 네. 자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라도 지금 네. 중요한 기지 저 앞마당 속이라던가 예. 살짝 이거 만용을 어쨌든 부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올 탱크 웨이브인데다가 커맨센터 많이 지었습니다. 자 이런 집중력으로 지금 돌파해야죠. 집중력 말씀하시고 자 공인업돼 있는데 집중력 이런 상태에서 이 탱크 다 잡아먹고요. 이 탱크 다 잡아먹고 커맨센터 하나만 완성시키면은 그다음부터 벌처에 털립니다. 자 뒤로 빠지고 있는 모습에 전쟁입니다. 골리아 탱크가 아니라 올 탱크 선택했거든요. 자 레이스를 그래서 다가오고 있는 모습에 발키리와 자 급습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빠져버리죠. 예 레이스 귀신같이 지금 잘 빠졌고요. 예 네 자 동시에 여러 군데의 타격이 필요한데요 이재호. 그리고 벌처 지금 찍어가지고 자신의 멀티 압박하고 있는 병력 밀어내도 되는 이런 식입니다. 전태영 선수 커맨센터 진짜 많은데 가용된 커맨센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요리조리 빠져나오는 모습이 이재호 선수입니다. 올 탱크 웨이브 그리고 레이스 더 안 찍고 올 탱크 웨이브 그리고 전 세상 온 세상 커맨드 이게 지금은 만용이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이재호 선수의 집중된 공격력이 성공됐을 때 그게 만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에 이재호 선수입니다. 예. 커맨드 센터 하나 완성시키면 됩니다. 이제 커맨드 센터 하나 완성시켜야 돼요. 병력 저 그러니까 멀티 지역 압박하고 있는 병력 지금 해체해야 됩니다. 여기 9시 지역 10시 지역 해야지요. 10시 지역 예, 여기 이 지역 밀어내고 예. 이 지역 밀어내고 커맨센터 저기에다가 안치고 수비 라인 형성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다가 멀티 하면 됩니다. 자 해야 됩니다. 예. 자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 복구가 굉장히 빠른 이 전태영 선수이기 때문에 예. 자 하나의 그 확장 지역에 대한 피해로 이 경기를 역전하겠다라는 생각으로는 좀 모자란 감이 있는데요. 예, 커맨드 센터가 아래쪽에 두 동이나 더 지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제 멀티가 아래쪽에 세 개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이스는 섬도 치고 추가 멀티 치고 자신의 커맨센터 하나 앉아서 가스가 뜨뜻하게 돌아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호가요. 자 나오는 길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전태영 선수가 이재호 선수 병력의 퇴로를 잡았습니다. 예, 네. 지금은 9시를 뚫어내던가 예, 7시라도 지금 빠르게 좀 가져가주면서 자 그동안 뽑아놓은 레이스를 통해서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자 3시 지역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전진병력 아 지금 저 3시 지역 같은 경우는 2시 지역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2시 지역 같은 경우는 내주고 아래쪽 네. 커맨센터 3개 돌리면은 그렇죠. 그게 이득이고 지금 이재호 선수 멀티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자 이건 이겼어요. 이재호 선수가 이겼어요. 자 공중단에서 공중단에서 아래쪽 멀티 두 군데 세 군데 다 털어야죠. 그러면은 이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깁니다. 순식간에 동이 터집니까? 네 예. 이쪽 병력 많이 없거든요. 레이스 많이 살아있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예. 자, 저 지역 지휘 모두 됐다. 그냥 피해가면 되고 네, 됩니다. 지금은 좀 돌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상대 안 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최소 멀티 두 군데로 털리고 선멀티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태양도 이제 급해졌어요. 예. 전태양 선수 자, 잘 풀어나가듯이 삐끗삐끗 다가오는데요. 이게 지금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거 맞거든요. 지금 이재호 선수 멀티 쪽으로 들어가는 병력 맞거든요. 막아요. 그리고 레이스도 살아있고요. 예, 자, 레이스 발키리 잡았습니다. 딜리펜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 컨트롤 실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지금 추가 멀티 지금 저 5시 본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5시 본진 같은 경우는 털은 안 박히면은 레이스가 간탄에 박히기 전 예, SCV를 다 쏠 수 있어요. 발키리도 없거든요. 이재호가 멀티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야,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저 이재호 선수의 그 확장 쪽을 어떻게든 좀 괴롭혀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렇죠. 야, 이쪽 커맨드 센터 그냥 유령 커맨드 센터 됐고요. 지금 선 멀티가 가스는 먹고 있지만 완전한 멀티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재호 선수의 멀티가 돌아갈끔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입장이 반대가 됐죠. 상대가 주저앉아 있든 말든 간에 지금은 이 전태영 선수가 여지껏 모은 자원을 바탕으로 물량 쥐어짜가지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골리앗이 못 붙으면 안 되죠. 골리앗이 안 붙으면 안 되죠. 아~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골리앗이 붙어야 돼. 그리고 예. 이 지금 이재호 선수 지상 물량 내려와야 됩니다. 지상 물량 예. 지금 자, 지금 예 그동안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그 레이스이긴 하지만 네. 지금 예 거의 수단만이 줄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7시 막아야만 대대의 업적이 나온 건데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이거 지금 여지껏 신내고 아래쪽 데미지 주고 이쪽 못 막으면은 못 막으면은 전태양 선수 커맨드 센터를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7시 밀리면은 그 상태로 지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내야 의미가 생기는 거고 예. 전태양 선수는 커맨드 센터를 여러 개 지어놨고 결국 SCB는 털렸지만 그 커맨드가 날아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면 돼요. 더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선 더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앞마당 쪽 자원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다 떨어졌어. 다 예, 사실상 추가 확장을 뭐 확보했다 라고 보기도 지금 모합니다. 자 펄쳐 좋아요. 이제 펄쳐 진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7시를 막는다라는 가정할 생각을 해보면은 벌써 지금 타이밍에 진짜 너무나도 좋아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자, 견제 성공과 함께 수비까지 동시에 두 가지를 해내야 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줬던 이재호였거든요. 그래서 7시를 됩니다, 이재호 선수.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7시를 내주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7시를 내주면 안 돼요. 선벌티가 하나 보너스로 전태학 선수는 있거든요. 최후의 보루가 좀 털리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기 지금 입구 막아놓는 앞마당은 지키기 위해서 막아놓는 센스 보십시오. 전태양도 진짜 대단합니다. 와, 돌아가는 곳이 없어요. 이재호 선수 자원 수급이 중단. 결국 끊겼습니다. 진짜 예. 엄청난 한점 보여주는 가운데 승자는 이거는 전태양 선수가 릴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점점. 예. 와, 이거 당장 그냥 포기해도 됐을 법만한 됐을 법했던 그런 경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잘 버텼는데. 예, 이건 이제는 진짜 못 따라갑니다. 아래쪽에 레이스가 급습하고 탱크 골리앗이 들어가서 커맨드 센터 포함해서 SCB 싹 말리고 7시 쪽 본진 혹은 앞마당 둘 중에 하나가 돌아가는 가운데 예, 센터 라인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이재호가 그 상태에서 이겼을 거예요. 야, 근데 예. 전태양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살린 상태에서 여지껏 먹은 그 자원을 바탕으로 한 방 쥐어짜서 7시를 밀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 빛이 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전태양 선수 휴 네. 질 뻔했네라는 듯한 표정입니다. 약간 오버해서 예. 그래요. 오해. 예. 그러니까 4팩, 아이쿠, 예. 4팩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레이스 그만 찍고 발키리만 믿고 올탱크하고 올탱크 웨이브로 끝낼려다가 이 이재호 선수의 벌초와 레이스에 좀 휘둘린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결국 뒷심 발휘하면서 이기는 상황 만들어냈네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10시 지역을 가져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인데요. 예, 아, 이쪽도 이 수비를 하기가 또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 자신의 뭐 이 본진 쪽도 그렇겠지만 이쪽 언덕 부분 아, 두 군데를 다 막아야 하기에는 아, 자원이 좀 넉넉히 필요한데 네. 한 군데에서만 얻는 자원 가지고는 여기저기 다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은 이 전태양 선수 편인 게 맞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선벌티 돌아가죠. 그리고 앞마당 지금 저 5시 앞마당 돌아가죠. 그 위에 커맨드 센터 하나 더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센터를 더 넓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훈 선수가 돌파구를 만들려면은 돌파구를 만들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드랍십 벌쳐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상대방 괴롭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이건 진짜 섬적 확장 안 가지고 왔다면 정말 야, 그렇게 왜 많이 먹고 있고 그 유리한 상황에서 6시 그 먼 곳 섬적 확장을 가져간 것이 또 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네. 너무 중요한 위치를 다 뺏겼기 때문에 여기 커맨센터 살짝 내렸지만 이쪽 위치 잡혔으면 저 멀티 못 먹어요. 이 멀티 네. 곧 예,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9시 지역, 8시 지역, 10시 지역, 이 지역이 말이죠. 전태양 선수가 두 배, 세 배를 더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만큼 그 돌파구를 찾지 못했어요. 이재호 선수가 하나 뺐는데 숟가락 뺐는데요. 자, 이쪽 마인드 제재. 예.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예, 진짜 잘했습니다. 중반 이후에 중후반의 지배자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크게 하는 만큼 전태양 선수의 약간 방심과 더불어서 네, 이재호 선수의 집중력에 발휘가 됐지만 결국 워낙 앞서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가 따라잡다가 숨이 턱에 차는 바람에 다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야, 그만큼 따라간 것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예. 전태양 선수가 엄청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따낸 것이긴 하지만 패배를 한 이재호 선수로 칭찬을 받을 만큼의 그런 뛰어난 그 경기력을 중후반부에 분명 보여줬던 것이었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경기를 따라잡을 뻔했었던 이재호 선수 칭찬을 받고 그 이재호 선수를 꺾어버린 전태양 선수도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왜 슈퍼 테라지나 불리는지를 보여줬던 경기였고요. 네. 왜 태양의 제국이 요즘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진짜 태양의 제국, 전 태양의 제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맵에서 테라전 단 한 경기도 안 졌고요. 4승 무패 성적을 보여주면서 팀의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이 폭스가 자랑하는 원투펀치가 모두 살아가는 가운데 신노엘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고 결국 그 MC게임 히어로 팀 요즘 2연승 달리고 있었던 MC게임 히어로 팀을 좌절시키는 이런 승리를 만들어내네요. 에이스 결정전 안 가면 진짜 센팀이 폭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4-1로 마무리 지면서 또다시 또 세트별드 실을 챙겨갔고요. 네. 87패 찍으면서 세트별드 실 10.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습니다. 아, 예. 팀 분위기 진짜 난전입니다, 난전. 아, MC게임 예. 히어로의 기술도 요새 만만치 않았었는데, 이렇게 리메이드 폭스가 MC게임 히어로를 잡게 되면서 요즘 박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MVP는 누굴까요? 예, 뭐, 역시나 오늘의 이 경기, 오늘의 결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MVP 타겠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찍어놓은 선수도 있거든요. 제가 찍어놓은 표와, 관계자들이 찍어낸 표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영환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오늘 뭐 전태양 선수의 경기도 진짜 치열했지만 기록과 함께 상대방의 완전히 에이스에 숨을 죽여놓은 이영환 선수의 활약이 가장 두드려졌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예, 일단은 전태양 선수 그리고 뒤에 전성 선수입니다. 전 예, 네. 뒤에서 바짝 붙어있는 예. 예, 곰돌이와 사자. 자, 예. 그렇죠. 자, 승리를 냈음에도 네. 좀 어이 공공하다. 예, 좀 놀라기도 놀랐었거든요. 예,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전태양의 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런 그 승리를 지금 해낸 이런 상황이고요. 예, 오신 네. 여러분들의 MVP입니다. 네. 자, 예, 다 맞습니다. 예. 자, 이영환 선수죠. 뒷모습이 이영환 선수입니다. 자, 예. 자 이영환 선수. 야! 야! 이제 MVP. 10전 14연승입니다. 좀만 더 가면 이거 기록이죠, 이 스포츠에? 예, 예. 타이 기록 만들면서 진짜 이영환 선수 뭐 표정은 덤덤하고 뭐 이렇긴 합니다만은 이 뭐 심리적으로는 내가 요즘 최고다라는 생각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또 재기 발랄했지 않습니까? 되는 이영환을 보셨습니다. 예, 뭐 이 평범한 플레이로 승리를 따는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닙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 부드러운 구바럽으로 이 영보성을 보통 테라다니 연보성을 혼을 내줬습니다. 천인공노할 것 같은 말투입니다. 아니 세상이 요즘 세상이 어느 때라고. 그러네요. 예, 어쨌든 4-1로 압승이죠.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또 전태형 선수가 잘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박자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별들씨 높아지고 팀 분위기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MBC게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원래 경기 들어가기 전에 폭스가 6위에 있었거든요. 네. 바꿨네요. 예, 한 계단 상승하면서 MBC게임 히어로 팀을 끌어내렸고요. 폭스로 예, 올라갔는데 예, 이제 MBC게임 히어로 팀은 두 계단 내려갔고 폭스는 예. 한 계단 상승했고요. 예, 이런데 폭스의 앞날이 더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 이영환, 오늘 전태양, 오늘 신노엘, 오늘 강정우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세졌네요. 진짜 예. 세졌습니다. 내줘봤자 하나 하고 둘 에이스 경쟁자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듯 폭스입니다. 네. 예. 와, 예, MC게임 히어로는 좀 아깝겠네요. 손이 엄청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었는데 네. 중간 단계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수원일 자롭게 알려드렸고요. 그리고요. 이야. KT 로스터와 SK 텔콤 T1의 경기는 내일 오후 1시입니다. 네. 예, 진짜 막, 치열한 명승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자, KT 로스터 대 SK 텔콤 T1 팀입니다. 야, 개막전 예. 때도 이 대박 경기를 만들어냈던 두 팀인데, 자, 내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15일 원래 민방위 날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텔레비 앞에서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예.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TV 앞에서 꼼짝 못 하실 게 아니라 네. 현장에 오셔야죠. 좋죠. 예, 현장에 오셔서 진짜 좋은 경기 보시길 바라고요. 역시 그 다음 날에도 좋은 경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영호 최원선 선수의 피디팝 MSL 개막전이 드디어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경기가 되고요. 그 이후에 뭐 김동호 한두열 그리고 이재동 김대혁 장윤철 윤용태 선수의 경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5시 그리고 7시 반 끝까지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멋진 경기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피디팝 MSL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결과는 4-1 폭스의 승리였고요. 내일 있을 KT와 SK의 경기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역시 이어지는 목요일에 MSL도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시키기 바라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출의 김성종 도움 말씀의 이수원 김성수진의 캐스터 김철입니다. 날씨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